It's much easier to identify others' failings. 여기서 명사를 일단은 노미널리즘을 다시 한번 볼게요. 노미널리즘. 노미널리즘은 일단은 뭡니까? 명사를 동사나 형용사로 두 번째 주어나 목적어 찾으면 끝. 이거죠? 예, 주어나 목적어 찾으면 끝. 이겁니다. 예. 요것만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명사를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건 뭡니까? failing이죠, failing. failing 어디서 왔어요? failing은 fail이죠, fail. fail에서 왔죠? fail. fail to는 뭡니까? 무엇을 못하다죠, 못하다. fail to는 무엇을 못하다예요. 그러면 s에다 apostrophe 붙인 거, s에다 apostrophe 붙이면 이거는 무슨 signal? 예, 함께해요. 무슨 시그널? 아, 주어 시그널이죠. others의 이거는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영어로는 SS. 그 뭡니까? 남이 못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바이오 튜터님 맞아요. 예, 남이 못하는 것인데, 남이 못하는 것을 identify, 밝히는 것은 훨씬 쉽다. 남이 못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훨씬 쉽다. 남이 못하는 것을 밝히는 것, 즉, 뭐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들춰내는 거죠? 남이 못하는 것을 들춰내는 것. 훨씬 쉽다. 뭐보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보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보다 들춰내는 것은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다음으로 갈게요. The government's effort to reduce price rise. Price rise는 물가 인상이잖아요.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인데요. 여기서는 government에다가 government s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시고 effort. 여기서 그 word는 뭡니까 그게? 명사로 된건 뭡니까? 동사로 바꿔야 될 것은 effort죠. effort 하고 Rise죠. Rise.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나요? Effort가 명사형만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상응하는 단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Try to 정도로. Try 정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Rise는 Rise죠. 상승하다로 보고, 그리고 Effort는 노력하다예요. 노력하다. 그러면 누가? 누가 노력합니까? 그렇죠. 주어 시그널. 아까 했구나. 예. 누가? government죠.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 정부가. 관사 붙였으니까 정부예요. 그렇죠. 정부가. 정부가 노력하죠. 정부가 노력하는구나. 그럼 상승은 뭐가 상승하는 거예요? 뭐가 상승하는 겁니까? 프라이스가 상승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postrophe s가 ss지만 그냥 명사도 ss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그러면 정리하면 뭡니까? 정부는 그렇죠. 물가가 좋습니다. 그럼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옮기긴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고 옮기긴 하지만 그 의미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노미널리즘으로 번역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다음 볼게요. The country's rapid development brought about the air pollution. 여기서도요, 두 단어를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예, 좋습니다. Development하고 pollution이죠. Development는 develop에서 왔고요. Pollution, pollute, develop. 그거는 개발하다, 오염되다. 비플로리드가 되겠네요. 의미상. 그쵸? 오염되다. 예. Development. 그러면 apostrophe s는 뭐다?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니까 개발하다 누가? Who? 누가? 국가가죠. 국가가. 국가가 개발합니다. 국가가 개발했어요. Rapid. 국가가 개발했어요. Rapid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속히 뭐 급속히 그렇죠. 국가가 급속히 신속히 급속히 급속도로 급속히 이거는 부사로 처리를 해야죠. 왜냐?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rapid는 부사로 처리하는 거예요. 래피드는 형용사지만 부사로 처리합니다. 부사로 처리해서 급속히. 좀 줄일게요. 네. 그러면 broad about은요. broad about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bring about. Bring about은 뭐다? 인과관계를 나타내요.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원인이 앞에 있고요. 결과가 뒤에 있어요. 국가가 급속도로 개발을 해서 그 결과 대기가 오염되었다. 대기가 오염되었다. 이거는 SS가 되겠네요. 에어는 SS. 에어는 SS. 대기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구나. 국가가 급속히 개발한 결과 개발에서 대기가 오염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급속히 개발한 탓에 대기가 오염되었다. 대기가 오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His poor decision lead to the company's bankruptcy. 여기서도요, bankruptcy라는 단어와 decision이라는 단어, 이것도 이게 nominalization이죠. nominalization인데, 이거를 이제 nominalism으로 바꾼다. lead to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원인이 있고요. 뒤에 결과가 옵니다.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decision은 decide 결정하다. bankruptcy는 go bankrupt죠. 파산하다예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그가 결정하죠. 그가. His는 그러니까 his는 SS. His는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시그널. 그리고 company. Company is the companies. Companies. 이것도 주어 시그널. 그렇죠. 그가. 그렇죠. 그가 결정했어요. 그가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푸어는 품사가 뭐다? 부사로 해서 부사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했길래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Poor. 어떻게 결정했나요? 현명하지 못하게 결정을 했죠. 어리석게 결정을 했죠. 어리석게 결정을 했어요. 그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어리석게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쁘게, 나쁘게 결정했다. 좋고 나쁘게. 우둔하게, 아둔하게. 아둔하게, 우둔하게. 우둔하게 결정했다. 아둔하게 결정했다. 그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가 어리석게 결정한 탓에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가 파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가 어리석게 결정한 탓에 그 회사가 파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오늘 bring about 하고 lead to, bring about 하고 lead to 이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 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Country's capacity to produce wealth depends on many factors. Factors는 뭔가요? Factors. Factors는 뭐라고 옮기죠? 저는 factors를 만나면 변수라고 많이 옮기는데, 뭐 요인도 괜찮습니다. 요인도 뭐 나쁜 건 아니고요. Capacity는 어디서 왔나요? Capacity는 어디서 왔나요? 여기 apostrophe S는 다 SS죠? 다 SS죠? 앞에 있으면 대부분은 SS입니다. 거의. 앞에 있으면 거의 SS일 가능성이 높아요. Capacity to produce wealth니까. 그럼 capacity는 어디서 왔다? Capacity는 capable에서 왔죠. Be capable of. Be capable to. Of. 이런 식으로 동사로 해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할수 있다. 능력이니까요. 할수 있다. 그러면 국가가 할수 있는 거죠. 국가가 무엇을 할수 있다. 있다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수 있느냐? Produce wealth. Produce wealth는 부를 창출한다는 얘기인데, 부를 창출할 수 있다. 국가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 하고, depends on many factors.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수많은 변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국가가 부를 창출하려 하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가 부를 창출하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따른다. 이런 식으로. 예, 국가가 부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할수 있다를 예,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으려면, 할수 있으려면 수많은 변수가 따른다. 이건 좀안 맞네요. 예. 아까로 넘어갈게요. 안 맞네, 이건. 예. 창출하는 데는, 국가가 부를 창출하는 데는 수많은 변수가 따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부를 창출한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데는 있으려면 수많은 변수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가 부를 창출하려면 수많은 변수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SS고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 다음 장은요. 그 다음 장은 이제 on the part of에 on the part of. On the part of를요, 우리는 무엇의 뭐 관점에서, 무엇의 입장에서, 뭐 입장이나 관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미스 저지먼트, 미스 저지먼트, 요거를 동사로 바꿔야 되겠죠? 이게 오판이잖아요, 오판. 오판은 오판하다. 오판은 오판하다죠. 오판은 오판하다. 누가? 정부가. 그죠? 누가? 정부가. 정부가 오판했다. 지금 was가 과거기 때문에 정부가 오판했다. 그렇죠? 예, 정부가 오판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오판했다. 과거니까 과거로 번역을 합니다. 정부가 오판했다. 그다음 갈게요. 쉽죠?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humility. 이거는 이제 겸손. 예, on her part는요, on the part of, 예, on the part of her인데, 이렇게는 잘안 쓰고요. 이렇게는 잘안 쓰고, on her part라고 씁니다. 대명사를 잘안 쓰죠. 여기서 대명사는 안 씁니다. of 다음에 대명사는 안 쓰고요. owner part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humility는 겸손이잖아요. 겸손. 되는구나. 겸손인데 겸손하다. 겸손하다. 조금만 겸손하다. 누가? on her part니까 그녀가죠. 그녀가. 아, 그녀가 겸손하다죠. 그녀가 겸손하다. would 밑줄 짝, would 밑줄 짝. 이거는 가정법. would 밑줄 짝, 가정법. 가정법. be appreciated on her part. would be appreciated. 가정법. 그러니까 a little이 붙었으니까, little 붙었으니까 그녀가 조금만 겸손해주면, 겸손하면. 그녀가 조금만 겸손하면 고마울 텐데잖아. 고마울 텐데. 조금만 겸손하면 고맙겠다. 즉, 버릇이, 즉, 그게 없어가지고 겸손하지 않아서 열받는다는 얘기죠. 예. 겸손하지 않아서 열받는다. 가정법은 이제 뭐 현재 사실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정법 과거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다음 문장 갈게요. 여기서 on the part of가 나왔죠. on the part of만 제가 추려낸 거니까요. 문장을 보고요. effort는 아까 effort가 나왔었나요? effort는 노력이죠. try to랑 예, 에포트는 노력하다라고 보죠. 노력하다. 그러면 굿은 뭐예요? 굿. 굿은 뭐예요? 굿은. 좋게 노력하는 건 아니죠. 뭡니까? 좋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예, 굿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굿이. 예를 들어서 a great deal of, a good deal of 이렇게 쓰잖아요. a good 예를 들어서 a good deal of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다량의 할 때. good을 강조로 보시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누가? on the part of가 SS. on the part of가 SS. On the part of는 SS 주어 signal 누가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다 과거니까 it was 과거니까요 아 모든 학생이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 the information revealed to produce a prejudice on the part of the questioner revealed에서 여기서 끊으시고 the prejudice. prejudice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사로 고쳐야 되는데 예, 반응 좋습니다. 예, prejudice는 이제 편견이잖아요. 편견이나 선입견인데 이거를 동사로 바꾸면 편견을 갖다 좀더 풀면 색안경을 끼고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누가? on the part of가 SS On the part of가 SS니까요. 이게 SS니까 누가? Questioner. 질문한 사람이 그렇구나. 질문한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다. 질문한 사람이 편견을 갖다. 근데 편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편견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노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질문자가 여기 노우가 있죠 노우가 있죠 노우가 있으니까 뭐야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는 편견을 갖지 않았다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노우가 있으니까 앞에는 정보에 따르면 The information revealed 정보에 따르면 질문자는 편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로 끝나죠. 따르면으로 시작하면 끝나 뭐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편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질문자는 편견을 갖지 않았다. 주어 시그널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벌써 마지막. 아, 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no shortage of efforts on the part of John to make sure that this campaign is a success. 끊고 전치사 앞에서 끊죠. On the part of 밑줄 쫙 가고 여기서 SS 주어 장치
Shortage of effort는 아까도 effort가 나왔어요. 노력하다. effort는 노력하다. 노력을 어떻게 한다? effort는 try. 노력하다라고 본다 그랬죠. 노력하다라고 보는데 누가? 일단 누가? Johnny. On the part of Johnny죠. 그러니까 존이. 존이 노력하는구나. 존이 노력하는데, 보세요. 존이 노력하는데, no shortage래, shortage of. shortage는 뭐예요? shortage는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죠. 이거는 부족하다. 부족하다인데, no가 있으니까, no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no shortage는 부족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적잖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적잖이죠. 예, 부족이죠. 부족. 좋습니다. 부족인데 부족하지 노우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존이 어떻게 적잖이 노력해 왔다. 적잖이 노력해 왔다. has been이니까 완료형이죠. 완료형. 예. 완료형이니까, 존이 적잖이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왜? 왜? Why? 왜? To make sure this campaign is a success. 캠페인을 성공시키려고.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 캠페인을 성공시키려고. 그렇죠? 캠페인을 성공시키려고. 그렇죠. 캠페인을 성공시키려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존이 다시 존이 존은 캠페인을 성공시키려고 적잖이 노력해 왔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면 there has been no shortage of effort on the part of John to make sure that this campaign is a success. 이게 눈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shortage of, no shortage of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족이 없다, 뭐 노력에 부족함이 없어 왔다, 자네 입장에서 노력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갈수 있는데요. 선뜻 확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시간이 필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느냐, 그 시간을 단축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예, 진도는, 나을형 진도는 여기까지고요.